제가 우연히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플로깅이라는 환경운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가볍게 한번 시작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동숭어린이 줍깅팀은 종로구 어린이들이 모여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어린이봉사팀입니다. 저희 모임은 2021년 3월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40번 정도의 정기 봉사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효재 초등학교 또 해화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마로니에 공원 중심으로 동숭동, 이화동 그리고 좀 넓게는 해화동 쪽 부근까지 저희들이 함께 쓰레기를 주우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데 9시까지 딱 1시간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 봉사단체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격주에 1시간씩 활동을 하는데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 이름으로 봉사 점수를 인정받고 있고요. 제가 이 동네를 돌 때 동네 친구들, 친구의 부모님들, 또 아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크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이들이 그 칭찬을 듣고 으쓱해하는 모습도 저희들 보면서 또 보람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돈 하라고 또 간식 사 먹으라고 손에 이제 10,000원씩 지어주셨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사양했지만 또 끝내주셔가지고 아이들 맛있는 간식도 사 먹을 수 있었고요. 자녀들과 함께 봉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좀 더 좋은 부모가 된 것 같은 또 모범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요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함께 노는 모습들을 볼 수 없는데 저희 줍깅 모임을 할 때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고 나서 한 1-20분씩 놀다가 헤어지는데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챙겨오실 거는 쓰레기 주울 수 있는 집게와 일반 종이봉투, 비닐봉투만 챙겨오시면 추가로 필요한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SNS와 블로그에서 동숭어린이 줍깅팀을 검색하시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문의사항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나오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함께 봉사활동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길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